relaxing the total control. Kill me.자, 아무래도 김봉길 감독이 힘인 것 같아요. 자, 첫 만점 출발합니다. 아, 왼쪽에 홈팀 전남 드래곤즈, 오른쪽에 원정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네. 전남 드래곤즈 전반전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너킥 올라옵니다. 헤딩! 자, 수비수 받고 높게 떴습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헤딩! 아, 이건 좀 아쉽네요. 네. 네. 자, 뛰지 못하고 거의 제자리에서 헤딩을 그렇죠? 했었던 이종호 선수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크로스, 불절됐습니다. 이승희. 다시 중앙으로 박준태 오른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권정혁의 선방. 네. 아, 박준태 선수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 공을 잡아낸 걸 좀 컸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주고 박준태 선수가 거리가 좀 멀었기 때문에 인천 선수들이 약간 방심했어요. 아, 저 거리에서 슛 안 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박준태 선수 중거리 슛은 괜찮거든요. 그렇죠. 코너킥 가져가는 전남 드래곤즈 올라옵니다. 다시 잡아주고 박상종 이승희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왼발 슈팅! 아, 이승희 선수가 박스 네. 안쪽에서 잘 잡아뒀는데요. 네. 자, 아. 김진규와 박준태 어떤 선수가 처리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박준태 슈팅! 막아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위치 자체가. 네. 자, 웨슬리가 밀려 넘어집니다. 지금은 권정국퍼 좀 잘못 생각했어요. 네. 자, 오른쪽으로 돌파합니다. 박준태, 박준태 크로스 먼저 포스트! 아이스인데 길게 안 왔죠. 그러면서부터 이 위기 상황이 시작이 됐고 박준태 선수가 부지런하게 빠르게 올라갔던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전반전 3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헤딩 이웅구의 머리 맞고 걸어오는 웨슬리입니다. 웨슬리 박스 안쪽에서 웨슬리 슈팅 막아냈습니다. 자, 인천의 코너킥 이석현이 올립니다. 헤딩 이승희의 머리 맞고 박스 바깥쪽으로 빠져나옵니다. 강용의 패스, 아, 웨슬리 너무 아니하게 생각했어요. 자, 자 역습 기회죠. 수비 대 공격 셋입니다. 전남의 역습, 웨슬리. 자, 네, 태포를 살짝 줄였습니다. 이대 패스, 웨슬리 조금입니다. 웨슬리 패스. 아, 여기서 이대 패스를 노려봤었던 웨슬리와 박기동입니다. 아, 괜찮은데요 지금. 네. 자, 박기동입니다. 주고 들어갑니다. 웨슬리 패스, 아, 왼쪽. 자. 박기동에게 연결. 자, 웨슬리가 줄 생각 받는데요. 크로스! 자, 아하, 크로스가 웨슬리의 머리에 맞진 않았습니다. 거의 근데 맞아갑니다. 지금 네. 박기동 선수. 그 전반 초반과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이 이종호 선수의 스루 패스를 받기도 좀 어려웠던 것과는 반대로 사실 지금은 크로스 올리기도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박태민 잡습니다. 왼쪽 측면 한교원. 선영의 프리킥 감아줍니다. 킥 슈팅! 살짝 스쳐 지나갑니다. 자. 임종훈 선수의 헤딩 슈팅. 네. 수비 진영에서도 좋은 모습이지만 이렇게 공격 진영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 모습 9번상 있어요? 9번상 네. 자, 태클 피해냈습니다. 웨슬리 이겨냈어요. 웨슬리가 빠져나왔죠. 웨슬리 이종훈에게 이종훈 슈팅! 있습니다. 사실 잘했거든요. 네,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좋은 상황이었다. 이 장면이 좀 컸었거든요. 그리고 타이밍도 절묘하게 한 타이밍 좀 흘려가면서 상대 수비수가 좀 헷갈릴 수 있도록 그런 플레이를 만들어줬었는데 아, 마지막이 좀 아쉽네요. 그렇죠. 자, 광양 축구 전용 구장입니다. 자, 전남 드래곤즈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후반전 출발합니다. 오른쪽에 홈팀 전남 드래곤즈, 왼쪽에 원정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이승희, 박기동. 자, 논스톱 패스! 전현철인데! 전현철 슈팅! 막아냈습니다! 이걸 막아냈어요. 소름 돋는다 그래야 되나요? 자, 전현철 선수에게 넘어갔죠? 아, 네. 네. 마지막에 골문 안으로 들어갈 뻔 했었는데, 물론 권정혁 골키퍼도 맞긴 했습니다만, 네. 마지막에 안재준 선수가 걷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전기를 한 2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어요. 자, 박선영 좋아요. 패스! 태클 자, 피해냈습니다. 됐고요. 슈팅 막아냈습니다. 권정혁. 아, 오늘 권정혁 날이네요. 이거는 근데 아, 이종호 선수 오늘은 안 되는 날입니다. 네. 오른쪽에서 골퍼가 밀어줬고 크로스까지 안정적으로
아하, 가까운 쪽 포스트를 노렸던 이종우 선수의 슈팅. 네. 권정혁의 선방에 막히고 맙니다. 지금 다시 박기동 쪽을 봅니다. 자, 머리에 맞지 않고 이종우 쪽입니다. 이종우 크로스 슈팅! 헤딩! 빠뜨립니다! 이게 안 들어왔어! 아, 오늘 권정혁 골키퍼! 이종우 선수에게 곧바로 연결됐습니다. 잘 빠졌고요. 여기서 내주는 것도 좋았는데, 아, 이렇게 보니까 전현철 선수의 슈팅이 좀 약했네요. 중앙 수비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문제는 위치상으로 겹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한규원 선수인데요. 자신감이 있죠. 자, 중앙엔 디오고가 있습니다. 한규원 오른발 슈팅 잡아냅니다. 네. 시간 자체를 챙겨주는 것도 있고. 아, 디오고 돌파했어요. 왼쪽입니다. 막상 쪽 들어와서 크로스 기네요. 오른발 슈팅. 아, 벗어납니다. 이게 벗어나네요. 자, 이승이죠. 중앙에서 이승이 깔아줍니다. 이종호. 자, 빠졌어. 는 조금 멀리서 봤어도 네. 반칙인 게 좀 눈에 띄었죠. 그렇죠. 자, 임경현 페널티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경현 슈팅 들어갔습니다. 임경현 동점 만드는 전남 드래곤즈 1대1입니다. 하석주 감독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권정현 골키퍼가 맞는 방향으로 쓰러졌고 네. 그 다음에 또 골대를 한번 맞았고 그래서 안 들어간 줄 알았을 거예요. 네. 임경현 선수가 이적 후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철렁했을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양팀 모두 선수를 교체합니다. 코니 선수가 들어갔고요. 박기동 선수를 결국 빼줬군요. 추가 시간 모두 소진됐고, 임경현. 임경현 슈팅! 여기 맞고 굴절. 네. 경기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전남 드래곤즈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K리그 클래식 17라운드 경기 1대1 동점. 사이좋게 또 승점 1점씩을 갖고 가게 되는 전남과 인천입니다.